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실전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전사주 분석 주인공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의 궁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궁합이라고 하면 남녀 간에 결혼을 앞둔 남성과 여성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맞춰보는 걸 생각을 하는데요. 궁합이라는 것은 같은 남성끼리 같은 여성끼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적용의 예가 매우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사람을 뽑을 때 저 사람이 이제 나의 직원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 나하고 궁합이 잘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동업을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궁합이라는 것을 꼭 남녀간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사업을 하면서 혹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여러가지 사회활동을 하면서 같은 남성끼리 같은 여성끼리도 궁합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9월 9일 오늘이에요.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수석을 임명했습니다. 조국 수석이 말이 많았잖아요. 이분이 여러 가지 비리에 연루가 되어 있고 장관에 임명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요. 예전에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임명을 하려고 할 때 그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해갖고 낙마를 시킨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문창극 씨로 기억이 되는데 그분이 국무총리로 이제 지명이 됐었는데 결국 야당에서 막 공격을 해갖고 그 사람이 임명이 되질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임명되지 못한 이유가 교회에서 뭐 예전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은 뭐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해갖고 막 언론에서 막 공격을 했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공식석상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간증하는 그 영상을 유출이 돼가지고 그거 갖고 이제 막 공격을 했거든요.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제 생각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다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그런 이유로 낙마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비교도 되지 않을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제 나중에 민주당이 다시 야당이 되더라도 뭐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인사청문회 하고 뭐 그럴 때 누가 무슨 비리가 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무슨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인사청문회 같은 것도 뭐 굳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의 궁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벌써 탈락을 시켰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론도 안 좋은데 임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 앞으로 일을 잘 해나갈지 궁합은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간의 궁합뿐만 아니라 같은 남자끼리의 궁합을 볼 때에도요. 우리가 두 사람이 잘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일단 각자의 사주가 중요합니다. 내가 동업을 한다고 했을 때 있잖아요. 저 사람의 올해 운이 어떠냐 그리고 앞으로의 운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도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또 어느 정도 잘 맞느냐 이런 것을 아주 복잡하게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사주를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사주가 지금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주는 예전에 우리가 흔히 대깨문이라고 하죠. 대깨문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 팬클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생일이라고 5개 광고판에 광고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생일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명식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명식을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여러 가지 명식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스킨스쿠버 본인의 생일을 적었는데 그 생일은 이것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명식에 돌아다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 명식을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 명식이 가장 안 좋습니다.
지금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사주 명식 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안 좋은 명식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이게 맞다고 그렇게 주장하니까 저는 이번에는 지금 이 임진년 개축월 을해일 이 명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현재 경신대운이고요. 기해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주를 보시면은요. 인성운이 매우 강합니다. 인성운이 3주만 보더라도 3개가 있고요. 그리고 목기운이 하나 있어요. 당연히 신강한 사주죠.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수기운하고 목기운이 기신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흘러가는 대운을 한번 보세요. 흘러가는 대운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됐는데 지금 현재가 경신대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경신대운이 되면서 이제 대통령이 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신대운이나 신유대운이나 이렇게 봤을 때 이 사주가 위아래로 금기운이 들어오잖아요. 관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이라는 것은요. 그것 자체가 속성 자체, 관살의 속성 자체가 나를 극하는 거예요. 이 금기운이 금금목으로 나를 극합니다. 따라서 이 관살이라는 것은 한두 개 정도는 들어와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천간지지가 전부 다 금기운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 때는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미쳐요. 이 경신대운을 꼭 좋은 대운이라고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64세 경신대운이 관살이 강하게 들어오는 대운이고 그리고 현재가 기해년이란 말이에요. 기해년, 내년이 경자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 기해년이 한 5개월 정도 남았어요. 아직도 많이 남았죠? 그래서 이제 재성운에 해당하는 토기운하고 인성운에 해당하는 수기운이 들어왔습니다. 1년은 자체는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월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시각각으로 한 달, 두 달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전국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월운이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달이 계유월이에요. 다음 달이 갑술월입니다. 그리고 11월 달이 을해월이거든요. 그러면 몇 달, 올해 남아있는 이 4개월, 4개월간의 운을 봤을 때에는 11월 달이 좀 안 좋습니다. 이 11월 달을 보면은요, 일주가 을해일주인데, 월운이 을해월이잖아요. 11월 달이 안 좋다고 봐야 되고, 금기운하고 수기운이 들어오는 9월 달도 그다지 좋은 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수기운이 기신운인데, 금생수로 계유월이 수기운이 매우 강해지는 대운이니까, 8월 달 임신월이나 9월 달 계유월이나, 좋은 달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국 수석의 예를 보면은요. 이분이 을사년 경진월 경인이 이렇게 되어 있고 갑술대운이에요. 천간이 충하는 갑술대운이고 올해가 기해년입니다. 그러면 토기운하고 수기운이 들어오는데 지지가 이제 인에 합의되죠. 지지가 합의되는 기해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1년 후는 크게 뭐 나쁘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만약에 이분이 신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엄청 안 좋은 해라고 봐야죠. 만약에 신시생이라면 인신사의 사형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기해년은 대단히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월운을 보면은요. 지난달까지 상당히 고생하셨잖아요. 9월 8일부터 계유월이 시작이 되거든요. 9월 9일날 임명이 됐으니까 그 전에 청문회도 하고 여러가지 의혹에 시달리면서 8월달에 엄청 고생했단 말이에요. 이때에 지지가 인신충이 되는 인신사 삼형살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인신사 삼형살에 해당이 되는 월운이었고 9월달 계유월이 이제 한 달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인유원진살입니다. 그리고 10월달은 천간이 갑경충이 되고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월운만 봤을 때에는 9월달도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8월달, 9월달이 별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분이 앞으로의 월운을 봤을 때에는 그렇게 뭐 좋게 흘러간다고 볼 수는 없죠. 특히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도 특히 이번 달에 좋은 달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궁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분의 궁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궁합 자체는 기가 막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 사주하고요. 조국 수석의 이 사주는 궁합 자체가 기가 막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선 우리가 궁합을 볼 때에는 일주를 대입을 하거든요. 을해일주하고 경인일주하고 천간지지 전부 다 합입니다. 천간은 을경합, 지지는 인해합이에요. 천간지지 다 합이 될 확률은 60분의 1입니다. 을해일주 입장에서는
천간지지 다 합의되는 건 경인일주밖에 없어요. 경인일주도 을의일주밖에 없어요. 이렇게 천간지지가 다 합의된다는 점에서 일단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수석은 수기운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수기운이 세 개나 돼요. 부족한 수기운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금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조국 수석은 금기운이 두 개나 됩니다. 부족한 금기운을 채워주고 있어요. 이 점에 있어서 기가 막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 시간을 모르잖아요.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조국 수석이 신시다 그랬을 경우에는 두 분이 인신사의 사형살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시다 그러면 두 분이 인신사의 사형살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에 해수가 있고 해수를 깔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금이 있단 말이에요. 신시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분은 임목하고 사화가 있으니까 인신사회가 되잖아요. 이렇게 둘 중에 한 분이 만약에 신시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인신사의 사형살이 되고 최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최악이라는 것은 같이 죽을지도 몰라요. 두 분이 사형살이 됐을 때 최악이라고 보고요. 사형살이 되잖아요. 그럼 더 안 좋다고 봐야죠. 그래서 겉으로 보는 이 궁합을 봤을 때에는 대단히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신시일 경우에는 두 분 다 최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의 궁합을 분석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궁합이 아주 좋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변수는 있다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적폐청산이라고 그러면서 전부 다 가둬버렸잖아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주변인분들 지금 다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 뭐 그 사람들보다 이분들이 조금 더 심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이 사람들도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을 것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 실전사주 분석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